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야에 묻혀 있는 그런 은둔 고수 두 분 모셔왔습니다. 일단 봅시다. 제목: 분노 조절 장애자와 분뇨 조절 장애자 희대의 슈퍼 빅매치. 끌끌. 원제: 분노 조절 장애랑 분뇨 조절 장애가 똥을 싸면서 서로 욕하며 싸우는 것 봤던 썰. 끌끌끌.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을 살면서 분노 조절 장애랑 분뇨 조절 장애자가 싸우는 걸 눈앞에서 본적 있습니까? 아니, 들은 적 있어요? 그것도 각자가 열심히 똥을 싸면서 말이야. 없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있습니다. 운이 좋았죠. 실로 어마어마한 희대의 빅매치를 바로 옆에서 직관을 한 겁니다. 사실 이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너무나 다이내믹한 경험이라 이렇게 살짝 풀어보고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식가입니다. 먹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래가지고 평소 NC백화점에 있는 애슐리를 자주 갑니다. 월한 두세 번씩. 특히 여기는 시설도 좋고 화장실도 좋아가지고 항상 갈 때마다 그랬습니다. 졸라 처먹고 배가 좀 부르다 그러면 바로바로 똥을 싸는 그런 태클을 타곤 했었단 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어제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오지게 처먹다가 똥을 싸기 위해 화장실로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변기칸이 총 4개가 있어요. 보니까 저쪽 끝쪽 안쪽에 누군가가 이미 들어가 있길래 저는 당연히 그 반대쪽 끝칸에 들어가가지고 조용히 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폰질을 하며 열심히 그리고 조용히 분뇨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랬는데 제가 자리를 잡고 한 15초 정도 흘렀나? 갑자기 밖에서 우당탕탕 쿵쿵 척척척척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요. 뉴비가 들어온 건데 뭔가 다급한 게 느껴졌습니다. 급했나 봐. 그리고 그 누군가는 바로 제 옆칸에 착석을 했어요. 사실 밖에서 이렇게 똥을 싸본 사람들은 뭐잘 알겠지만 누구나 다 거기를 그 화장실을 본인 혼자 쓰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괜히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 민망하고 신경이 쓰이니까 뭐 냄새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뭐 그런 게 있죠. 네. 물론 저 역시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위치가 백화점 꼭대기층에다가 뷔페가 몰려있다 보니 화장실 유동인구가 진짜 졸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릇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하튼 그런 로테이션이 워낙에 활발한 곳이라서 진짜 1분마다 똥 냄새가 바뀌고 똥 싸는 소리 그 비트도 그래. 굉장히 개성 있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도 가능하죠. 간단히 예를 들어서 뭐 티티 이런 것도 있고, 또 푸드득, 혹은 풍덩 뭐 이런 거 등등등. 그런데 이 모든 걸다 이해하고 있는 제가 봐도 그랬어요. 이번에 들어온 이 신입은 소리가 너무 큰 겁니다. 진짜 그 어떤 사전 예고도 그리고 준비도 없이 정말 갑자기 최대 볼륨으로 싸갈기는데 그 소리가요. 와, 이런 미친 진짜. 딱 이러는 거요. 진짜 개깜놀했죠. 그러면서 그 사이사이에 가스가 새는 건지 푸식 푸식 정말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놀라는 걸 넘어서요. 아마 모르긴 해도 제 인생의 제일 큰 소리였을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까 제 똥꼬가 저절로 막 오물오물 거리고 저도 모르게 사물놀이를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아,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 본능이 그렇다는 거고 뇌는 달랐습니다. 진짜 이렇게 그지. 진짜 이런 개그지 같은 괴랄한 소음과 그의 버금가는, 아니 그걸 능가하는 극심한 냄새 때문에 그야말로 해코통이었죠. 그래서 아따 그 양반 똥 제대로 싸네 이런 아주 작은 읍조림, 또 그런 만큼 기분도 좀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런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북치는 소리가 나든 말든 벼락에 치든 말든 사람이 화장실에서 똥을 싸겠다는데 따로 뭐 똥매너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아하, 똥구멍이 참 걸출한 영웅이로다 이러고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반대 맨 끝칸에 앉아있던 사람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쭉 자기 혼자 고요했었는데 나라는 새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고요를 방해하더니, 그래가지고 가뜩이나 짜증이 나 있는데 새로운 뉴비가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앉아서 막
이러니까 아주 그냥 제대로 성질이 났나 봅니다. 갑자기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들리게끔 에이씨 딱 이러는 겁니다. 이때 저는요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처음엔 그냥 본인 폰을 보다가 욕이 나올 만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하려고 했고 또 그런 만큼 똥을 따따따따 싸던 우리의 붓다 선생도 처음에는 조용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5초 정도의 정적이 흐른 뒤에 다시 시동을 걸고 우리 붓다 선생이 변기통에다가 뿌앙 이러는데 헐, 저쪽에서 또 여기 들려옵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요. 아씨, 그 신발 진짜 소리 씨. 사실 처음에는 제가 귀를 의심했었는데 이번은 아니었어요. 저기 맨 끝에 있는 사람은 우리 붓다 선생의 그 똥비트에 아주 강력한 불만을 가지고 욕을 한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붓다 선생도 자기한테 욕한 걸 눈치를 챘는지 아까처럼 또 그 비트가 살짝 멈추는데 문제는 이번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느낌부터가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아 우리 붓다 선생이 부끄러운가 보다 했었는데 그런 제 예상을 깨는 아주 걸쭉한 어떤 아재의 목소리 와! 딱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욕을 했던 사람은 아무런 대꾸가 없었는데요. 우리 붓다 선생은 멈추지 않고 거기서 더 큰 목소리로 야! 방금 뭐라고? 식빵! 이러자 이번에는 상대도 아이씨 솜기라도 쳐 달고 싸든가 딱 이러는데 이게 진짜 너무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살짝 정리해보자면 우리 붓다 선생의 똥 싸는 소리에 빡친 분노조절장애랑 단발 사격이 애초에 불가능한 분뇨조절장애가 서로에게 빡쳐가지고 제대로 한판 붙은 겁니다. 분노냐? 이거 진짜 희대의 빅매치 아닙니까? 정말 이 순간 어찌나 긴장이 되든지 제 똥꼬가 막 부르르 떨려요. 그런데 똥꼬가 마를까봐 그냥 빨리 나왔죠. 뭐 누구 하나는 이게 아니 알아서 열반에 들었겠지 뭐. 개 흥미진진한 UFC 직관하러 가면 이런 기분일까요? 댓글 1번 라니 미친 끌끌끌. 근데 저런 거 보면 대부분 큰 싸움까지는 안 번지고 서로 똥냄새 맡기 싫어가지고 제 갈 길 가더라고요. 대댓글 맞습니다. 꼭 얼굴 안 보일 때는 서로 성질 내다가도 막상 얼굴을 보면 서로 뻘쭘해하죠. 그런데 이번엔 뭔가 큰 일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쓰니 조금만 더 참지. 아이씨 너무 아쉽네. 2번. 나 예전에 휴게소 화장실에서 소변 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뿡 이렇게 방구를 갈겨가지고 저는 뿌악 이렇게 갈기고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나왔는데 기분 좋았어요. 내 댓글. 야 혹시 그거 지린 거 아뇨? 그거를 모르는 척 할 수가 있냐? 3번. 나 저번에 식당 화장실에서 똥 싸는데 내가 부앙 하고 싸니까 여자 화장실로 가던 어떤 아줌마가 어머어머어머 어머 세상에 어머어머 이러더라고. 하긴 소리가 좀 크긴 컸죠. 에이씨. 4번. 아니 미친 글을 쓰다가 왜 말어. 똥 싸다가 중간에 끊긴 기분이잖아. 결말 개 궁금하게. 근데 기사를 보니까 우리 붓다 선생이 이겼을 것 같아요. 5번. 분노조절장애와 붓다 선생의 학문전쟁이라니. 보는 것만으로도 똥꼬가 웅장해져요. 열반에 드는 느낌입니다. 6번. 이거는 솔직히 분노조절장애가 선 넘었죠. 붓다 선생의 분노 이해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명심하세요. 똥 싸려고 바지 내린 놈 잘못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난다. 무슨 짓을 할지 몰라. 7번. 글이 너무 입체적이라 냄새까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공중 화장실에서 그 사람 그 일 처리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성향이 대충 보입니다. 보통은 괜히 그게 뭐 죄도 아닌데 민망해가지고 옆에 누가 있으면 나오던 것도 잘 안 나오고 또 싼다 하더라도 되게 좀 뭔가 좀 조심스럽게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대장부들은 뭐 누가 있든 말든 빵 하죠. 근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 그죠? 또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